여러분, 이쁩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녀석인데요. 자,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. 지훈에서 나온 녀석인데요. 원래는 이 녀석이 짐벌용으로 나왔다고 해요. 근데 지금 유튜버 및 다양한 촬영 기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핫하죠. 저도 이 녀석을 뭐 직구를 할까 하다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정품 실까지 딱 붙어 있네요. 팩이 되게 작죠? 손바닥에 요만한 느낌. 자, 이렇게 설명서도 하나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, 이게 꽤 묵직하네요. 저는 되게 가벼울 줄 알았는데 꽤나 무게감이 있습니다. 자, 퀵릴리즈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어디 카메라나 그리고 제품들 마운트를 했을 때 또 빠르게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는구나. 이렇게 쏙 빠집니다. 자,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하면은, 자, 이렇게 뭐 고릴라 포드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랬을 때, 카메라 급하게 빼야 돼. 그럼 이렇게 싹 빼주면 금방 빠집니다. 그리고 결착할 때도 이렇게 금방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 마운트처럼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스크류 해가지고 이럴 시간을 이미 요 지윤 마운트가, 트랜스 마운트가 장착이 돼 있다면 빼서 다른 트랜스 마운트가 있는데 꽂아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 하나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두세 개를 같이 사용해서 두세 개의 기계를 번갈아가면서 쓸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. 일반 삼각대 마운트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, 자, 이렇게 딱 설치가 되죠. 그러면은 카메라 삼각대에 꽂았을 때도 간단하게 마운트를 했다가 해지했다가 해지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. 뭐 퀵하긴 하지만 이렇게 엄청 세게 딱 잡아줘요. 그래서 이 영상은 진짜 별로일 것 같아요.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엄청 힘을 줘서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전자장비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를 다룸에 있어서 훨씬 더 신뢰감이 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. 오늘 간단하게 지훈의 트랜스 마운트 퀵 릴리즈를 리뷰를 해봤습니다.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좀 더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두세 개 제품을 같이 번갈아가면서 썼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영상은 후속 리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.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. 또 재밌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